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시장이 전일에도 이제 코스닥이 이제 뭐 그 2차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, 태양광, 이제 원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, 두 가지 업종으로 이제 태양광과 이제 그 원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태양광과 원전 관련주 주목하고 계시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예,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그 태양광 하나 솔루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산업부랑 이제 태양광 산업부로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화학 산업부에서는 이익이 상당히 좀 견조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성 소다가 초호황 국면론에 지속적으로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PVC도 이제 상당히 좀 견조한 수준이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는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 국면을 좀 면치는 못하고 있지만 유럽,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태양광 정책들이 좀 빠르게 좀 확장을 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좀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좀 보여줄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제 주요 판매처인 이제 미국, 유럽에 대한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태양광 이제 모듈의 가격도 앞으로는 좀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태양광에 대한 그런 밸류체인이 재편성됨으로써 탈중국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하나 솔루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도, 유럽에 대한 그런 태양광 수요,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태양광 수요가 확장될수록 하나 솔루션에 대한 그런 릴레이팅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현재 국면에서는 조종시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예, 두 번째 종목은 그 원전에 대한 대표 주자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두산 중공업이 이제 사명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국내는 그 친원전 정책으로 확연하게 좀 돌아섰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뭐 에너지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원전에 대한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. 우리나라는 체코와 이제 폴란드, 뭐 네덜란드, 뭐 사우디까지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향후에 향후에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협조 전략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12조 정도 되고 있고요.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세들이 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 현재 국면들이 아무래도 그런 경기 침체,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을 때 가장 좀 선방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뭔가라고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설비 이런 쪽을 갖춘 유틸리티 산업들이 상당히 좀 초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국면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한화 솔루션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